변호사가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게임 재개. 어디 어느 상대까지 조정을 아 보고가 5일이네. 보고만 아프네요. 사실 하콘이 지금 에이스고 다른 애들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 있는데 이 남는 포인트를 투자를 해서 모거를 전선에서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모건 사실 탱커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실드 가기도 사나 붙어 있고요. 굳이 뭐 레드가 낮아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얘네 좀 업을 해주자. 어차피 포인트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되게 여유가 있어 보이죠? 탱커고 능력이 뭐야? 어그로 끄는 능력이네. 그럼 너는 실드 깨기 해라. 아 데미지 그냥 줄까? 12? 아, 근데 12 좀 애매하긴 한데 실드 깨야 될것 같아. 10 좀 많이 애매해. 얘네 둘은 그냥 이제 실드 깨기 용. 나머지가 전사네요. 그쵸? 얘도 실드 깨기. 반은 전사 반은 실드 깨기. 이 순서로 하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하도록 하죠. 진행합니다. 아, 전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쭉쭉. 뭐가 당신에게 은밀히 다가왔다. 전사 몇몇이 사라지는 걸 보았네. 그거 말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라졌다고 확증할 수가 있어. 아, 나 왜 이러냐. 처음엔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몇몇이 사라졌다는 걸 확신할 수 있네. 대부분 인간들이지만 몇몇 발을도 포함돼 있지. 왜인진 모르겠네. 허나 이게 무단 이탈이라면 가만히 둬선 안 돼. 루딘에게 물어보자. 내가 명령했습니다. 루딘이 당신을 앞에 두고 말했다. 남겨온 마차에 금을 챙겨오라고 내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만약 거기에 당신의 전사들이 합류했다면 당신의 통제력이 문제가 있다는 소리겠죠. 멈추라고 위협한다. 행동을 설명하라고 해. 당신은 언덕 밑에 금다발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만하라 그래. 그가 거침없이 말했다. 야 이거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 그래? 그럼 물러서자. 어차피 나한테는 준다 그러네요. 냉담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거렸다. 일단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은 전사들의 휴식을 요청했다. 빵껍질 만지작거리고 당신은 산을 둘러싼 봉우리 같은 리지온을 볼 수 있었다. 까마귀 떼가 요새로 향하는 향하는 맑은 하늘을 떠돌고 있었다. 이유라도 물어봅시다. 뭐가 새를 향해 절벽으로 뛰어내렸다. 장난하냐? 뭔 아니 뭐 갑자기 새를 따라가야겠다 그러고 뛰어내려 죽었다고? 죽은 거야? 당신은 캠프 설치한 거 타들어가는 통나무를 보며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너 놀랐다 이씨. 하콘 받는가? 그렇네. 당신 고기를 끄덕였고 당분간 혼자 간직하기로 했다. 야 잠깐만. 아 아니지? 깜짝 놀랐네. 뭐야 그냥 혼자 가서 뛰어내렸다 그래서 내 놀랐잖아. 아 병신인 줄 알았네. 쭉 가자. 자네도 그들을 봤을 거라 생각하네. 뭐가 말했다. 우린 추격당하고 있네. 우리가 신석을 떠난 후부터 드레치들이 우리 꼴을 붙잡고 오덕은 꽤 많은 숫자야. 빨리 싸우자. 좋네. 더 많은 드레치를 죽일 수 있겠군. 돌격! 오로지 돌격뿐이다. 다 죽었다.
가자. 싸우는 게 제일 재밌어. 안 싸울 수가 없어.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이따위로 나오면 내가 어떡하냐? 어디 보자. 여기, 여기, 쟤를 죽여야지. 탱커 양 사이드에 맞고 이렇게 가자. 자, 먼저 때리겠습니다. 패턴이 될라나? 아, 일단은 가서 때려. 일단, 아, 이거는 내가 좀 해봐야 알겠는데? 일단은 얘는 아웃. 조금만 거. 너도 15지? 굳이 때릴 필요가 있나? 11. 얘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네. 아니, 죽일 필요는 없죠? 4로 때리고요. 그치? 아웃됐죠? 아, 근데 제가 절로 가버리면은 좀 불편한데? 이거는 이제 턴제 게임입니다. 얘는 11이고, 얘 너무 약하다,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게 약한데,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일단은, 찌르기로. 아, 위험하다.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많이 때렸어. 아, 게임이 좀 세네. 아, 탱커를 루딘이랑 바꿔야겠다. 루딘 너무 약하다. 루딘 너무 약하다. 루딘이 너무 약하고. 모거랑 이렇게 갑시다. 탱탱으로. 아, 좀 위태위태한데? 구조가? 그리고 위를 먼저 노리자. 아래쪽 애들이 턴이 먼저 도네요. 아, 하콘 제일 센 하콘 올려주고요. 아예 죽일 것 같은데 하콘을 왠지. 여기 열로 가. 쟤 때리고 이렇게 둘 아웃하고 다음에 이제 탱커. 탱커 위치 잘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가면 안 돼. 여기는 있어야지. 여기 있는 게 낫겠지? 때리려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좀비. 일단은 덩어리 먼저. 얘왜 이렇게 세냐? 안녕하세요? 일단 얘 바보 만들고요. 망했다. 얘왜 이렇게 이동력이 쩔? 아, 거리가 안 되나? 아, 뭐 하냐 나? 다시 시작 안 되나? 이것만 다시 시작할 순 없어? 아, 오늘 키자마자 뇌절하는데? 오늘 아침 일찍 방송 켜가지고 방송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시 한숨 때리고 켰는데. 다시 방송 일찍 키고 한잠 때리고 켰거든요. 아,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아래로 하는 게 낫겠다. 아래로 전장을 끌어와야 되고, 전장이 너무 직각이야. 좀 아래쪽으로 퍼져 있어야지 나도 편한데. 너는 내리고, 얘도 내리고. 일로 와. 여기까지 내리고. 붙어. 이렇게 갑시다. 얘로 얘를 아웃시키고. 이기면 거의 아웃이죠? 그리고 얘를 보내서 한 칸으로 탱을 시켜. 그렇지. 아니야. 이거는. 대기해. 아, 이러면 얘를 보낼 이유가 없는데 내가 얘를 보내버렸네. 됐어. 일로 와. 전선 좀 땡겨놔. 딜러가 탱커를 때리죠?
그렇구요. 저건 좀 예상 밖인데. 일 와서 너는 이제 얘를 때려야지. 아기가 있네. 실드를 까줍시다. 어차피 얘는 뭐 얘밖에 때릴 것도 없어. 실드 까였구요. 아 이게 뭔 만행입니까. 당황스럽네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 막혀버려서. 자 얘네 오고. 괜찮게 나왔는데 꽤? 자 의지력 집계시켜줍니다. 두 개 주고요. 야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는데? 의외로. 얘는 죽이면 안 되지. 이 라인을 유지하면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얘를 때려야지. 이밖에 못 때려? 일단은 얘도 화보됐고요. 얘 못 오죠? 아, 얘 때려야지. 애매해지는데 자꾸. 10. 얘도 화보됐고요. 효과 주려면 돌아와야 되죠 이러면은. 6. 실드 까두고. 아 19 데미지가 너무 아픈데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쟨 소환했고. 아 너무 넓게 썼다 전장을. 이렇게 쓰면 안 됐는데. 얘를 옆으로 뺀 다음에 때려놓고 얘를 집어넣어서 때렸어야 되는데. 아 왜게 오늘 뇌가 안 돌아가냐. 아기 쓸 짬도 안 나 이러면은. 의지력도 너무 아까운데? 일로 와봐. 추가 병사 오고. 아 이렇게 되면 너무 아까운데? 일단 가. 얘 좀 까놔야지. 너무 세다. 10일이나 되는데. 4 정도면은 잘 갈무리했네요. 와서 의지력 추가. 에이스 줘야죠. 얘만 살면 어차피 다 이기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보내야겠는데 하나씩. 근데 얘가 죽고 때리는 게 좀 무섭긴 하다. 일로 와봐. 한 칸만 옆으로 빼서 죽여. 좋아. 온다.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추가 병사 이길 수 있냐? 이렇게 싸우면은? 죽여. 죽이고. 버틸만 하죠? 기본이 탱커이네라서. 아 이거 너무 애매하게 붙어있는데 얘가. 채워. 좋아요. 이 왕자를 안 때리네? 나 이득이지? 바보 만들고. 야 왜 이렇게 약하냐 진짜 얘. 왕자 이렇게 쓰레기였나? 버틸만 하고. 집결 줘야겠다. 너무 쓰레기다 왕자. 왕자는 노력을 안 쓰면은 밥값을 못해. 큰일났다. 얘한테 작살나겠는데? 너무 잘 땡겨놨는데? 바보 됐고. 그냥 1로 써. 좋아. 잘 끌어쳤어. 일단 제거해. 얘가 와서 때릴까? 쟤까지는 어떻게 못하고. 일단 얘라도 압도해놔야지. 얘도 화보 만들고. 1밖에 없어. 이제 맞으면 그냥 작살나. 야 너무 아프다 인간적으로. 씨 결. 아까 한 칸만 옆으로 틀었으면은 훨씬 예쁘게 싸웠을 텐데. 이러면은 진 거나 다름없는데 사실상. 아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아 얘 너 왜 이렇게. 아 정신 안 차려 진짜. 생각을 안 하고 몸이 먼저 가는 타입이 됐어. 생각 좀 해보자.
일단 가자. 돌격 가자. 돌격으로 해도 원거리가 안 나오네요. 전에는 랜덤인가 봐. 그냥 아예 모거 파숄트. 여기서 싸우자. 여기서 싸우면 둘다 놀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로 와봐. 일단 하나씩. 일단은 제일 센 놈들 얘랑. 너무 세졌는데 얘네. 근데 16 정도면 버틸만하지. 얘도 제일 위험한 애들. 너무 너무 양아치다. 야, 19면은 좀 심하네 얘. 얘는 소환하고요. 예쁘게 갈렸네요. 아, 얘를 쳐야 되는데. 일단 얘라도. 딜러들이 둘 다 쳐맞았죠? 얘가 일로 와서 때리는 것보다 얘가 때리는 게 낫기 때문에 일로 보내놓읍시다. 한 칸밖에 안 돼. 너무 좀 애매해. 그렇게 탱이 될 만한 그 게임도 아닌데. 개깡패. 여기서 때려둬. 쟤 의지적 보충만 하면 되고. 바보 됐죠? 좋아요. 효율적으로 바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 너무 집결돼 있어 인간적으로. 야, 너무했다 저거는. 의지적 올려줘. 예지 당연히. 레드 두 개 빠진 거 큰데 저렇게 되면. 얘를 죽여놔야 되는데. 20이나 돼? 말도 안 돼, 진짜. 보고도 어이가 없네. 20이 뭐냐, 20이. 어? 너무 충격적인데, 이거? 일단 얘를 죽여놓자, 그러면은. 다음 패턴 누구야? 누가 왔던 상관없어. 일단 얘를 박살내라. 얘라도 쳐놔야지. 좋아. 애매하게 왔죠 지금. 얘 때려야죠.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딜러들이 몸서 나서서 싸우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왜 일로 왔어? 이러면 얘 도움 못 가잖아. 병신. 근데 어떻게 잘 갈무리 된 것 같다 나름. 저 새끼도 문젠데. 일단은 얘도 저 도발하면 그냥 한 턴 버리는 거야. 도발하면서. 와, 너무 깔끔하다. 이거 뭐냐? 여기까지 와? 와, 어썸. 찔놈. 자, 안 닿지, 안 닿지. 얘 찔러야지 뭐. 일단 옷까지. 어떻게 잘 버티고 있다 나름. 의지력 줘야죠? 일로 와. 너 의지력 몇이야? 1. 쟤 줘야 된다. 하콘으로 뽕을 뽑아놔야지. 근데 얘가 문제네. 아직까지는 괜찮네. 3, 5, 6. 얘도 못 잡을 거 아니야. 잡아놔야겠네. 잘 비벼봐야 돼. 야, 너 너무 애매하다. 얘 죽여 그냥. 4야? 얘는 5야? 죽여. 탱커 때리네. 뭐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잘 됐어요. 길 잘 뚫어놨고요. 15. 너무 튼튼하다 인간적으로.
인간성 없는 저 탱킹 뭔데. 얘 어차피 다 다음 턴에 때릴 거 아니야. 얘는 살려둬야 되고 얘가 얘를 때려야 되니까 얘 다음이잖아. 얘 다음이잖아. 그럼 얘를 그냥 때려놓으면 되겠네요. 실드 까기를 잘했다. 이거 실드 아니었으면 쪽도 못 썼겠다 진짜. 얘 슬슬 죽여. 아이 12 최대 12까지 넌 몇이야? 7. 얘 죽여놓자.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 좋아. 소환했고. 어디 소환했어? 적이다. 쟤도 더럽게 없네. 쟤도 얘는 8이고 4에 2에 1을. 얘 노력 쓸 수 있는 앤가? 잠깐만요. 노력 2까지 쓸 수 있네. 그럼 얘 줘야겠네. 어차피 얘가 메인이야.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오죠. 하콘. 아 이거 좀 많이 애매한데. 이렇게 되면 6이지 하나 죽여놔야겠다. 어 하나 죽여놓고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쟤도 실드 까기로 실드 까기 인형으로 변해야지 뭐. 2. 아 양 사이드가 너무 강해. 탱이랑 딜이 다 되니까 내가 상대하기 너무 힘들어. 까도 까도 끝이 없어. 갑자기 너무 강력한데? 어 실드 구변은 세다. 아 너무 뚱뚱해서 얘네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일단 제거해놔. 오냐? 탱커한테 가겠지. 탱커한테 안 가네 개새끼. 일단은 까야 돼. 까. 와와와. 아 집결을 왜 써. 4. 이름 많이 약해졌죠? 어우씨 개새끼. 5. 이제 패턴을 내가 함부로 볼 수가 없네. 4. 아 애매하다. 일단 제거해. 아직까지 턴이 헛돌잖아. 와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때려. 7. 와 너무 약하다 얘. 아 너무 약하다가 아니라 약해져 있구나 이미. 좋아. 좋아 잘 죽었고. 버릴 카드야 쟤는. 잘 죽었어. 다음이 꼬마잖아. 얘를 남겨두는 게 의미가 있을까? 둘 중 하나 살려야 되는데 9고 10이면은 얘를 살려야 돼. 일단 얘를 살려야겠죠? 너무 애매해지네. 아, 둘 다 너무 센데? 일단 쟤라도 맞추자. 노력을 쓸 수가 있으니까 하나를 더 쓸 수가 있으니까 일단 맞춰놔. 죽여 그냥. 좋아. 잘 막혔다. 야 잘 막혔다. 대박이다.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이거 다음 거구잖아. 거구를 때려놔야지 그러면은. 필리지 모드로 가면 되겠다 이제 그냥. 필드. 어 약해. 필리지 모드. 다음 이길 수 있나? 얘를 노린다고? 아 너무 먼데? 어 너는 봐둬야 돼. 약화 시켜놔야지. 일로 와서. 어 왕자님 있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고. 애매하게 빼놔야 되거든요? 쪽도 못쓰게. 그래 쪽도 못쓰자 이러면. 대기 대기 회복 필리지. 너도 회복. 왕자님한테 죽이게 하면 되겠다. 이제 6이지 5. 아 얘한테 죽이게 하면 되겠네. 왕자님도 회복 그러면은. 좋아 추가 더 공격 되냐? 아 너무 아야 너무 센데 인간적으로. 20 12 11 16 뭔데. 아 좀 과하잖아. 이렇게 선 넘는다 이거지?
두 개를 더 간다. 산삼조각. 그렇지. 나 너무 세다, 자. 이길 수가 없다, 이거. 극한의 이득 못 본다. 다음 누구야? 얘야? 이거 가면 안 되지. 얘가 이제 유일하게 지금. 아씨, 뭐 어떻게 탱커가 딜러가 됐냐? 어떻게 대먹은 거냐, 이거? 밀쳐낼 수 있냐? 밀쳐내봐, 한번. 쭉! 아, 뭐 거기까지밖에 안 날아가! 아, 미친 게임, 씨. 아래로 와야 돼. 어, 선택지가 없어. 무조건 까놔야 돼. 한 번에 까야지. 못 까지 안 그러면 죽었다. 야, 일로 죽여버리네 개색. 테를 차지가 없다고? 아, 줄 수도 없는데 이거. 자, 옮겨. 졌어. 이길 수가 없어 이거. 너무 강해 인간적으로. 한 명 한 명의 하콘보다 세. 말도 안 돼. 아, 어떡하지? 방도가 없는데? 얘가 혼자 다 죽일 수가 없잖아. 옆으로 끌고 와봐. 아, 절대 못 이기는데 이거. 아유, 못 이기는데 자꾸 하고 있어 이걸. 둘 살았으니까 그나마 지금 필리지라도 안 간 거지. 전멸이야. 아, 돌아가서 때렸어야 되는데 뭐 했냐 나. 아, 너무 없어.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아, 생각을 좀 해야겠어. 식량도 약간 이제 식량 써가면서 올릴 정도 아닌 것 같고. 이샤를 넣어야 되나? 목원을 빼고. 아, 근데 솔직히 걸을 녀석이 없는데? 다 강한데? 응. 에이릭도 나쁘지 않아. 이샤를 업그레이드해서 넣자. 파숄도 나쁘지 않고, 뭐고 나쁘지 않고. 에이릭을 빼. 어, 에이릭을 빼. 아, 에이릭 좋은데 어쩔 수가 없다. 지금 1등급이죠? 암호파기 0. 올라갔는데 이거밖에 안 돼? 어디 보자. 얘를 뭘 할 수 있지? 아, 너무 약한데. 인간이라서. 휴먼 놈이라서. 나 약간 휴먼 녀석. 이거 어떡하냐 이거. 7이면 의미도 없어. 그냥 없는 거야, 데미지가. 7이면은 몸 찍어봤자 한 방에 죽고. 데미지를 넣으려면 스킬로 넣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쵸? 스킬을 쓰는데 의지력이 들어가잖아. 그럼 의지력을 올리자. 아, 되게 개판으로 간 것 같은데 방도가 없다. 진짜 아이템도 지금 내준 상황이라서 의지력 보충 없이 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어쩔 수가 없어. 아이씨. 아니면 탱커를 빼야 되나 그냥? 얘를 넣고. 방금 업하는데? 부상 5인 얘를 내? 아니, 얘는 있어야 돼. 17 실드면 너무 튼튼해. 유일하게 지금 받을 수 있는 애야, 저 공격을. 아, 너무 갑자기 라인업이 됐어. 애들이 다 4-4 정도 올라간 것 같아. 전력을 바꿔보자. 지금 못 이길 것 같아. 어, 전원을 가다듬고 지시를 내립시다. 가자. 아, 너무 헬인데? 이샤는 그냥 1레벨인 게 나아. 어, 2레벨 3레벨 돼도 거기서 거기야 솔직히 말해서. 왜 이렇게 잘 나왔냐? 그럼 얘를 고립시키는 게 낫지 차라리? 야, 딜러 탱. 아, 이거
갈 때마다 헤드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둘 받고 실드 안 까면 얜 때려도 의미가 없지. 실드 까는데 집중해야지. 얘를 해서 20이야? 어떻게 까라고 이거를. 아, 얘도 못 까네? 아, 일단 해보자. 해보고 생각하자. 해보고 생각해. 몰라. 산산조각을 한번 해봐. 너무 넘사벽 스펙이라서. 이렇게 보면 또 괜찮아 보인다. 야, 망했다. 얘가 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나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졌네. 밀쳐봐 한번. 요 따위로 나오면 좀 곤란한데. 아, 왜 얘야. 아, 딜런가 알고 귀신같이 때리네. 죽냐? 우와, 죽을 뻔했어. 거의 죽을 뻔했어. 봐봐, 얘는 불바다 말고는 할게 없거든요. 사실상 여기다 하면 나도 다치잖아. 불바다를 쓸 데가 없는데. 일단 써봐. 나 맞으면은 니 게임. 아이씨, 나 맞으면 니 게임이야. 아, 너무 스펙이 너무 차이가 심해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보다 건울프가 좋은 게 너무 커. 건울프가 제일 이제 휘두르기로 한번 긁고 시작을 해야지 얘네가 다 약해지는데, 그거 한 방이 진짜 대박인데 건울프가 없으니까 내가 이거 딜러진이 없네. 베르시 넣어. 베르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 이 조합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루딘이 너무 쓸모가 없어.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아니면 탱커를 그냥 앞에 세우자. 탱커 죽이라 그래. 어, 이렇게 가자. 이제 괜히 업했네. 아, 참. 끌어모았다. 탱커를 보내서 실드를 깐 다음에 때리는 걸로 하자. 적들 자체를 몸을 대게 해서 적이 돌파하지만 못하게.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세요? 아니 씨, 얘 왜 이렇게 세냐? 다섯 명이야 강한 게? 얘 엿다 주차시키면은. 일단 주차시켜. 어, 주차시키고. 아, 너무 헬이다 근데. 보통선사. 와, 다행이다. 뭔가 약한데? 전문 못하잖아. 아, 이래서? 됐어, 많이 깠어. 지금 불만 없어. 여긴 셋이고 여긴 둘이네. 일로 가. 강한 거 아웃? 기막히죠? 맞냐? 너무하네. 너무 양아치다 인간적으로. 씨, 봐봐, 그리스는 때려야 돼. 얘도 바보? 얘가 문제다. 오고. 1. 의지력 줘야죠. 아, 애매하게 여기 서버려서 내가 못 때려. 얘를 죽여야 돼, 이기려면은. 얘를 앞, 한 때려야 되니까. 한 칸, 두 칸 이렇게 때리면 되니까. 아, 이러면 얘 턴 낭비하는 분이 없는데. 얘가 와버렸네, 개 같은 거.
망했다. 아, 제 턴이었어? 아, 나 제 턴인 줄 알았어. 제 턴인 줄 알았어. 졌네? 아, 너무 센데? 출발해. 들어가. 먹어만 가면 될것 같아. 이렇게 하자고. 먹어를 버려. 아이씨, 너무 양아치다 이거는. 나 이거 의의가 없네. 아래 깨고 위 깨고로 하자. 그래, 아래 깨자. 상대 리치를 내가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 너무 튼튼한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쟤를 깨는 걸로 하자. 아, 너무 거리가 좀 그렇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내줘야 되려나? 너 내줘야 되냐? 잠깐만. 아, 모르겠다. 씨, 이렇게 가자. 몰라. 이렇게 해. 되겠어. 이리와. 일로 와서 얘를 때려. 아니, 너무 너무 강해 저기 그냥. 좋아. 일단 깎고. 뭔가 애매한 짓 했다. 좋다. 일단 얘 아웃 시켜놔야죠. 7. 5. 좋아. 아, 다행이다. 어차피 얘 때려야 된다. 야, 15인데 까자. 실드 15짜리인데 까야지. 다행히도 얘 턴인데 어떻게 될까? 왕자님이 할 수 있을까? 좋아요. 너무 잘 붙여져. 이 정도면 거의 배우배죠? 야, 15면은 쪽도 못 쓰잖아, 이씨. 찌르기에서 한 턴, 아니야, 어차피 12인데. 아. 아니야, 일단 찔러놔. 어차피 턴 많이 돌잖아. 어떻게 되지 않겠어? 와, 너무 충격적인데, 스펙은? 그리스 때리면은 망해. 그냥 망해. 일단 얘 바보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얘는 바보 됐잖아. 한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어차피 12고 일로 와봐. 여기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이러면은? 쟤는 걸러야 돼. 쟤 어차피 노래 부르러 갈 거 아니야? 저 녀석 턴. 다음에 누구야? 얘가 먼저야? 그 다음 얘야? 아, 여기야? 창자비가 갈 길이 없는데? 일단은 얘는 11이니까. 아, 뭐해 뭐해. 일로와. 아, 죽여야 되겠는데? 죽이자. 창잡이 길이 없으니까 창잡이 보내줘야지. 한턴 소비. 뭐야? 저렇게 상남자라고? 야, 얘는 아프니까 얘한테 맞자. 어차피 천맞을 운명. 야간놈한테 맞자. 때려. 오면은 바보죠. 오른 안 되지. 오른 안 되지. 그리스인데 까놔야 되나? 일단 가서 가봐 가봐. 아, 닿을 텐데 이거. 일단 6 바로 만들고. 그리스, 아, 그리스가 간다. 5 들어갔으면 많이 갔지. 훅 갔지. 얘 쳐놔야죠. 일로 와. 아니야, 그냥 때려야겠다. 안 되겠다. 3 정도에서 갈무리하고. 걔를 왜 때리냐? 개 뜬금없이. 제 3이면은 얘 집결해줘야겠다. 해.
쟤 아껴 쓰니까 얘는. 아, 한 턴 비는데 얘가? 중요한 애가? 얘는 죽이기에는 너무 그시기한데? 앞으로 가 일단. 모건은 대기시키기에는 좀 무거운 애다. 큰일났는데 나? 얘 언제 턴이야? 아 저 정도야? 다음은 그럼 누구야? 얘랑? 얘가 누군데? 아 쟤야? 아 그러면 이겼네. 어 이겼네 이겼네 이겼네. 아 하코는 한번 찜쳐놓을걸. 아이씨 생각보다 크잖아. 어 이러면 이러면은 비볐네 비볐네. 잘 비볐다 야. 기적이 일건의 승리야. 실력이고 나발이고 없어. 순수하게 기적수 앞서 있었어 이거는. 저 새끼를 갈고 나야 되는데. 아 이제 너무 아픈데 쟤 20이지 얘는 때려도 거의 박살낼 수 있어. 얘가 문제지. 이 새끼가 문제인데. 뭐 소환 안하냐? 열심히 때리는구나. 아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때리는 거는. 아, 해야지 별 수 있어. 때려놔. 거의 턴 헛도는 수준인데? 일단 이제 잡고요. 줘야지? 너냐? 쟤 줘야죠. 주고 원킬 내면 좋겠는데 안 될 거 아니야. 모건으로 턴 버리고. 얘 턴 넘겨줄 순 없나? 너무 아까운데. 얘가 안 때렸어? 말도 안 돼. 일단 모건 대기시켜. 아 너무 아프다. 먼저 때렸어야 되는데 바보 만들고요. 아 이러면 많이 위험한데? 얘를 죽여야 돼. 한 칸만 빼. 아 얘가 왜 저렇게 했냐? 이해가 안 되는데? 아주 훌륭하게 끊어졌죠? 죽일 수 있니? 못 죽이니? 너 뭐 할 수 있는 거니? 뭐 왜 사는 거니? 12면은 지금 10인데도 갈무리할 애가 없네? 15가 하나 있긴 한데. 이제 위험하다 얘는. 아예 리타이어 시키던가 죽이던가 둘 중 하나 해야 된다. 이제 얘 다운. 나머지 비슷비슷하지 지금은. 줘. 아 왕건이 죽었다. 어 얘는 할 거 다 했어. 어 노력치 다 갖다 바치고 죽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가서 때려. 5밖에 없는 이 녀석이 때린다. 뭐하냐 얘를 왜 때리냐. 얘를 때려야 되는데? 의리석은 게임이었고요. 깔끔하게 딱 15 8 바보 됐다. 이제 필리지 모드까지 달리면 된다 그냥. 아 강력하구만. 얘부터 깨. 10이지? 11. 아 왜 저렇게 든든하니 대체. 아 왜 이렇게 센거야 다. 다행히 핫콘을 아낄 수 있겠네요 템포를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다 센거냐? 이해가 안되는게. 얘라도 때려봐. 자 이제 죽이고. 죽이고 쟤는 그냥 아껴놔야지. 죽이고. 야 포지션 잘 잡아가지고 개꿀 빠는데 왕자가? 자기 실력에 비해서 개꿀 빠는데? 어 저 잘 깬다 야. 위험하다 슬슬. 추가 이길 수 있을까? 필리지 잘 채워야 된다. 솔직히 이면은 때리는 것도 아니야. 잘 채워야 돼. 얘 몇이야?
넘겨야 돼. 너 넘겨야 되고 한 대를 더 맞아줘야지. 왕, 이제 채울 게 없으니까 무조건 어떻게 채워놔야 되죠? 제주권? 너 왜 이동했냐? 너도 이동해. 그냥 한 대 더 맞아. 아, 얘가 더 안 차는 게 좀 혐이다. 너무 아끼기만 했나 봐. 잘 옹기종기 다 모여있거든요, 지금? 한 대 더 맞았죠? 맞을만 했어. 얘까지는 무조건 채워야 돼. 너가 7이니까 잡을 수 있지? 얘를 잡으면 되죠? 좋아. 추가. 내놔. 이번 거 돌격으로 모은 건가? 아, 몰라. 기억 안 난다. 아... 잠깐만, 아래... 아래 아니야? 위야? 아, 얘는 루딘은 무조건 돌려놔야 돼. 루딘 맞으면 끝나, 게임. 절로 가봐. 이 거리면 안 닿겠지. 아예 쓸모없는 애 다운됐다고 생각하면 편해. 11. 너가 좀 애매한데? 잘 가야 되는데? 다 다음 턴이잖아. 얘 누구야? 아래야? 그럼 아래를 그냥 깰까? 좀 세다. 얘가 문제인데, 얘랑 싸우는 사이에 다 올 텐데 그냥 밑에 깨버릴까? 다 얘는 얄밉게.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센 거냐? 뭐고 두 개에서 깨고 4가 빠진다. 아니, 두 개에서 하면 5까지 뺄 수 있지. 5까지 빼면 6이지. 16. 아, 이거 6이지. 그러면 18. 3 투자하면은 한 방에 죽일 수 있네. 근데 투자하면 안 되죠? 답을 만들어야 되니까. 와, 이 게임 애매하게 들어가네. 거리가 닿느냐인데, 문제는 얘가. 야, 넌 죽어도 돼. 죽는 게 도와주는 거야, 지금. 턴 낭비야. 존재 자체가. 너무 소모 큰데? 세 개면 하나인데, 그럼 16인데, 아, 그래도 할만하구나. 다음 누구냐? 덩어리지. 아, 너무 이쪽으로 붙였다, 근데. 이러면 안 됐는데. 3만 돼도 충분하니까. 아, 쟤 너무 위험한데? 이렇게 되면. 파도부터 이동해. 쟤네랑 싸우면 안 돼. 아,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일단 5까지. 안 돼요. 얘가 당하면은 미래가 없어요. 루딘이 좀 오바야. 루딘이 기본이 따라가야지 어느 정도 비빌 텐데. 얘도 오바야. 능력 개 쓸모없어. 존재 자체가 오바야. 아, 졌는데 이거 솔직히 생각하면은. 일단 찔러놔. 찔러는 놓자. 언젠가 루딘은 떡상할 날이 오지 않겠어? 아, 큰일났는데? 일로 와봐. 얘네를 다 살려두고 얘네를 때려야 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너도 기다려야 돼. 다행이야. 기적수 앞서 있었어. 아, 너무 가망이 없으니까 짜증난다. 다음 누구야? 얘야? 얘 다음 누구야? 쟤야? 제 턴에서 맞잖아. 얘를 죽여놓자 그냥. 아싸리.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 루딘이 에이스면 안 돼. 루딘 답 없어, 솔직히. 왜? 깜짝이야. 아, 놀랐네. 어떡하지? 너무 답이 없어서 절망스러운데, 아주 그냥. 너무 끔찍하다, 야. 아, 너무 답이 없는데, 이거. 야, 3이야, 얘. 할 게 없어. 아, 졌다. 졌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실드가 없어져 버렸어. 아, 너무 하코 화드 캐리력이 없어. 건널프였으면 다 잡았어. 건널프가 죽은 게 너무 끔찍해. 건널프 때문이야. 얘가 아까 15에서 까였던 게 너무 크다. 아.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이미 1이면은 누가 때려도 뒤지기 때문에. 아, 필리지 모드 각이야. 아, 너무 세. 아! 미래가 안 보여. 혼자서 다 죽일 것 같아, 우리 애들. 아, 졌어. 그냥 뭐 하고 뭐할 것도 없어. 아, 어떡하지? 졸라 고민되는데. 상점이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받아들여야 되나? 할 루딘을 뺄까? 그래, 아, 이샤 루딘을 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둘을 가고 솔직히 파솔트가 필요가 없어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은. 얘는 이제 여러 명 배는 게 되는데 의미가 없지 존재 자체가. 그냥 탱커를 하나로 줄이고 딜로 한번 눌러? 아, 너무 끔찍한데 이거 조합. 너무 협인데? 거길 왜 들어갔냐? 나와. 나와, 뭐해? 가자. 아, 건울프 왜 죽었니? 나는 왜 건울프 죽은 상태로 그냥 시작했니? 절대 물러설 수 없어. 돌격해. 돌격하면 더 많이 줬던 것 같아. 돌격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겨야 돼. 너무 충격적이다. 추가까지 잡고 싶은 나의 이 욕망. 너무한 거 아니니? 이거는 씨발 정도가 있잖아. 그걸 왜 갔냐? 아, 한칸 잘못 봤어. 나름 마피아 역할 했는데. 이렇게 해놔야지 이제 때리죠. 망했다. 쟤 오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다 그냥. 죽여. 몰라, 죽여. 죽으면 생각해. 제발. 실드 1도 까고 좋아. 에일이 와봐. 당연히 얘 줘야지. 얘가 유일한 희망, 얘를 그냥 생으로 살려놔야 돼. 그냥 생으로. 다른 애들이 기본만 때려도 내가 다쳐버리니까 그게 문제인데. 가능하냐? 가능해서 더 무섭다. 다음 얘란 말이지. 아, 뭐 능력 없니? 그렇지, 보복 좋은데. 다음 얘야. 13인데 21 넣으면은 아슬아슬하게 실드까진 깔것 같아. 실드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 그렇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리스 열심히 까놔야 돼. 미래가 없어. 와, 이샤가 도움이 됐네 이번에. 아, 왜 이래.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동할 수 있지 아직.
한 더 와봐. 와 대박이다. 셋 닿냐? 이샤 웬일이냐? 이샤가 거의 까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아 그건 좀 오바. 지들한테만 오바네? 아니 아니 어디 갈라 그래. 집결해야지. 무조건 얘 집어넣어놔야지. 아.. 어어어! 아니야 아, 어, 그냥 때린다. 다행이다. 맞았으면 눈물 났는데. 얘 올까봐 그게 더 무섭네. 그렇지 고통감내 해야된다. 닦아야돼 실드. 얘로 해야돼? 많이 깠어 많이 깠어. 오냐? 그렇지 웬일이야. 우와 대박. 오, 야, 대박. 죽여, 죽여. 하나씩 까야 돼. 운전하다. 운전해, 지금. 거인이가 쓸모가 없었어. 여기다 하면은, 여기다 해야 셋이 맞는구나. 얘는 어차피 바보잖아. 여기다 해야지. 그렇지. 아주 달달해. 아직 실드 남았다. 너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몇이야? 4? 추가를 주느냐 때리느냐네. 추가 줘야지. 때려서 뭐하냐 지금. 에이스 줘. 이동해서 얘까지 때리는 걸로. 아 제발 봐주세요. 아씨 쓰레기 게임. 이러면 얜 죽는 게 낫지. 어 너무 가차없나? 어, 루지는 죽는게 나 싸우다 죽으라 그래. 뭐야 뭐 했어? 얘 둘 다 죽는게 나. 어 작살내나. 길 내줬네? 아 좋아. 이걸 기어들어가 싸운다. 아 그걸 왜 세 개나 썼지? 쓸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뭔 짓을 한 거지 내가? 일단 이제 없애야죠. 잡고요. 왕자님 죽어야 된다. 왕자님 죽어야 돼. 이샤야 이를 이 어떻게 써야지 예쁘게 들어갈라나. 여기다 써야지 뭐. 어떻게 쓰긴 어떻게 써. 자, 코앞에다. 잘했어. 와, 이가 둘이야? 쓰레기로도 잡을 수 있네. 가자, 쓰레기! 길 뚫어놔. 거슬려. 아, 이샤냐? 이샤 살기만 하면 돼. 어차피 불셔틀이야. 아 저기를 못 가네. 그럼 의미가 없지. 죽여야지. 필리지의 냄새가 난다 슬슬. 그리스가 들어갈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구나 내가. 역시 나야. 얘한테 온다고? 야야야 아니지. 그렇지. 아 걔 잃은 건 좀 크긴 한데 지금 그딴 걸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나도 양심 있지. 집결 줘야지. 너냐인데 얘 주자. 여차하면은 제로 비벼야 되니까.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아 개색. 이거 회복 같은 거 없냐 좀? 아씨 너는 가서 얘랑 싸워. 얘랑 싸우다 죽어. 이게 너의 임무야. 찌르기. 아 그래도 제가 살아서 다행이다. 졸라 아프지? 어, 왕자 죽을 생각하고 보내니까 세잖아? 다음 누구야? 쟤야? 11짜리야? 망했네? 무조건 쟤 때려야 되는데? 일단 얘 잡아놔. 아 망했네. 그럼 쟤도 버려야 되네? 얘도 버리게 생겼는데 얘가 얘 때리면은? 아이씨 개새. 왕자가 죽어야 되는데 왕자가 안 죽었어.
필리지 모드로 가자. 잘 살려야 된다. 넌 죽어야 돼. 넌 어딘가에서 죽어야 돼. 이게 너의 임무야. 쟤로 잡을 수 있나? 그리스로 잡자. 그리스로 못 잡는구나. 아, 괜히 했다, 씨. 좋아, 너는, 솔직히 기대 안 해. 쟤는 기대 안 해. 쟤 저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아니야, 이제 때리자.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딱히. 잡고, 추가 받고, 아직 모른다. 안 모른 직다 하나씩 잡으면 돼. 아씨, 벼 따위로 나오냐. 일단은 얘는 무조건 아웃이야. 얘는 무조건 아웃이야. 아, 뭐야, 데미지 왜 이렇게 나죠? 필리지 모드 뜨겠는데 이러다가? 너 뭐라도 해야 돼. 일로 와봐. 너무 많다. 이거는 너무 양아치다. 근데 인간적으로 씨 이기해 줄 생각 전혀 없구나. 이기해 줄 생각 전혀 안 보인다. 그냥 딱 봐도. 꺼져. 건방진 녀석. 평생 바보로 살거라. 아, 우리 턴 이렇게 낭비되면 안 돼. 일단은 얘는 안전. 그리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리스, 진짜로. 이제 그리스는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될 녀석이야. 왕자 무쌍. 무쌍 왕자 무쌍. 그리스 좀 없애줘. 쟤 바보 만들고? 아, 아래로 내려가서 쟤를 바보 만들었어야 됐는데. 여기 실드가 유한하니까. 아, 왕자 죽이라고! 아, 의미가 없는데 이건 해도. 아, 얘가 2남고 산 게 너무 충격적이다. 죽여야 돼, 얘를. 아, 이거 좀 망했는데? 그리스 보내야 된다. 그리스 버려야 된다. 그리스를 버려야 된다. 잘 생각해. 여기까지 가면은, 아, 이거 맞으면 끝나거든요, 게임? 다시 니 게임이거든요. 잘 생각해. 그리스가 몸을 대고 죽어야 돼. 나름 바깥 했는데. 너는 대기해야지. 집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실드 너무 아프다. 다음 누구야? 다음 쟤야? 그 다음 누구야? 그 다음 쟤야? 근데 이 그리스가 가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때리고 얘한테 그리스를 여기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그게 배우배라고 보는데. 근데 다음 턴에 못 때리잖아. 근데 그리스는 할 게 없어. 다음 얘야. 그러면 한 번 더 때릴 수 있네. 그러면은 얘를 갖다 붙여놔야 되네. 뭐 하는 거야. 이 게임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아씨, 이렇게 뭐라고. 추가 타 같은 거 없냐? 혹시 모르니까 쓰지 마. 야, 충격. 그렇지. 일. 죽지 마. 그래, 고맙다. 아, 뭐하냐! 아냐, 아냐, 이 정도면 문제 없어. 한 칸이면, 아, 한 칸이면 문제가 있구나! 애매한데? 그렇지. 아, 필리지지, 아! 잘 생각해. 잘 생각하고 뭐고 할 게 뭐가 있어, 졌는데. 18인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 18.
졌어. 아, 그분을 왜난 잃어버린 거냐. 그냥 포기하자. 포기하자가 아니라 방종할 때잖아. 방종할 때 거의 지났잖아. 오늘은 고통만 받다 끝납니다. 아, 방종 수고하셨습니다. 뿅. 아, 시간도 못 보고 지금 너무 늦었어 나. 자, 고통 받다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뿅.